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에서 오른손, 이 오른쪽 손목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스윙에서 이 오른쪽 손목은 이런 식으로 접히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꼭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백스윙에서 오른쪽 손이죠. 이 오른쪽 손목이 펴져 있다면, 백스윙에서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살아 있다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살아 있다면, 펴져 있다면 클럽 헤드가 머리 쪽으로 넘어오는 크로스오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운스윙에서 오른손이 강해지면서, 오른쪽 팔이 강해지면서 다운스윙 궤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목이 펴져 있다면, 오른쪽 손목이 살아 있다면 손목이 빨리 풀리면서 캐스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백스윙에서는 오른쪽 손목이 접힌 상태로, 꺾인 상태로 백스윙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백스윙에서 이렇게 오른쪽 손목이 접히는 것, 오른쪽 손목이 꺾인다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근데 직접 그 부분을 연습을 해보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 내가 오른손이 좀 강한가 보다, 오른팔이 뭐 잘 안 접히나 보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백스윙을 올리는 과정을 약간 잘못 이해해서 그 부분을 잘못 연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스윙에서는 이 오른쪽 손목을 뭐 접는 느낌, 오른손이 뭐 왼손을 받치는 느낌, 오른손이 뭐 밑에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필요한데, 이 느낌을 백스윙을 올라갈 때부터 그 느낌을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시작부터 오른손을 왼손 밑으로 내리면서 백스윙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백스윙 시작부터 오른손을 왼손 밑으로 내리면서 백스윙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가면 양손이 어깨 높이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클럽은 뒤로 많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클럽을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에 뭐 힘이 들어가고 오른손목이 펴지게 되죠. 그 다음은 뻔하죠. 클럽이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손목이 펴지는 이 힘과 클럽을 들어올리는 힘이 합쳐지면서 오른쪽 손목은 더 펴지고 오른팔은 벌어지고 클럽이 머리 쪽으로 넘어오는 크로스오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하면 클럽이 많이 흔들리면서 잘못된 다운스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퍼는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른손을 접기 위해서 오른손을 왼손 밑으로, 오른손을 뭔가 받치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백스윙을 했지만, 그 방법이 잘못돼서 오히려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 느낌과는 다르게 잘못된 백스윙이 되는 경우입니다. 뭐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조금 과장해서 보여드린 면도 있지만, 본인 스윙을 분석을 해보시면 이러한 느낌으로, 이러한 순서로 백스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백스윙은 뭐 아주 빠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골퍼분들이 아직 좀 감각적으로 좀 둔한 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여튼 제가 레슨을 하면서 보면 이러한 식으로 백스윙을 잘못 시작해서, 약간 이런 잘못된 느낌으로 백스윙을 시작을 해서 백스윙이 좀 이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기준으로 해서 올바른 백스윙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목이 꺾이면서, 오른손이 접히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맞지만, 이 백스윙 시작 구간과 탑스윙은 약간 좀 서로 반전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백스윙 시작 구간과 중간 구간, 뭐 대략적으로 허리 높이, 어깨 높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오히려 오른손이 왼손보다 약간 위에 있다는 느낌이, 위에 있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백스윙 시작부터 양손을 비틀어서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요. 시작 구간에서는 양손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서 오른손이 왼손보다 살짝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오른손이 왼손을 살짝 덮고 있는 느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올려주시면 어깨 높이를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가 서로 뒤집히면서, 서로 반전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오른손의 형태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오른손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측면에서 백스윙 시작 구간에서 오른손을 왼손보다 좀 위에 있도록, 오른손이 왼손을 좀 덮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이런 느낌에서 백스윙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손목이 접힐 수밖에 없습니다. 꺾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미리 꺾인 오른쪽 손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꺾이기 시작한 오른손을 점점점 꺾으면서 백스윙에서 완전히 꺾일 수 있도록 백스윙을 올린다고 이해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물론 골프 스윙의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느낌이 너무 과해져서, 너무 심해져서 이렇게 오른팔이 벌어지는 것도 분명 문제 있는 스윙입니다. 오른팔이 벌어지지 않는 정도 내에서 오른손이 왼손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백스윙을 시작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손목이 접히면서 백스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을 조금 다르게 한번 다른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면, 백스윙을 올리는 이 구간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죠. 이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는 것이, 하늘을 향하는 느낌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백스윙을 들었는데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본다면 대략 한 어깨 높이 정도 그 밑에 있는 스윙이죠. 그 이하 스윙에서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봤다는 것은 내가 백스윙에서 양손을 비틀었다고, 양손을 돌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백스윙을 진행하는 구간에서 양손을 돌리면서, 양손을 비틀면서 백스윙이 올라가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백스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허리 높이 정도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지면이죠. 바닥을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깨 높이 정도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후면을 볼 수 있도록, 오른쪽을 보는 느낌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탑스윙을 올라가서, 탑스윙에 올라가서야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닥을, 옆면을, 그리고 하늘을, 오른쪽 손바닥이 이러한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오른쪽 손목이 접히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백스윙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